어제 먹었던 거 바로 그냥 청소하는 법. 근데 제가 옆으로 던져볼게요. 예? 이게 바로 족구식 청소. 오, 와, 야, 대박이네. 봐. 와, 야, 계란말, 야, 잘 안 보이지? 야, 계란말이까지 넣어주네, 밥에. 아, 씨발, 이거 한 10개 시켜놓을걸. 그러면 이걸로 그냥 밥 비벼, 간장에 딱 뿌려가지고 밥 비벼 먹으면 되는데. 그럼 10일치 밥 되는데. 와, 10개 시킬걸. 야, 진짜 계란까지 줘. 이게 1,000원이야, 1,000원. 생으로까지 감사드립니다. 쟤는 밥 안 해도 돼요. 왜냐? 자기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채팅창 옆으로 그냥 치워버릴게요. 왜 이렇게 많어, 뭐가? 이거 빼야겠다. 빼고, 밥이랑 부대찌개만. 한개 감사드립니다. 얘들아, 지혜 욕하지 마세요. 너네들이 욕을 하면 욕을 할수록 제가 밤에 피곤합니다. 제가 그 스트레스 다 받아야 돼요. 지혜 욕하지 마세요. 이게 왜... 이거 왜 그렇게 개박같지? 여러분들 이거 개박같지 않아요? 뭔가 이제 부대찌개는 딱 보면 뭔가 이제 그 요리왕 비룡처럼 눈의 맛, 그 다음에 뭐 감칠맛 뭐 이런 건데 그냥 개박같아가지고 숟가락도 들기 싫어요. 제탕 아니... 아 제탕은 야! 야 이 대가리 없는 새끼들아. 이게 제탕이 될 수 없는 게 일회용 용품이잖아. 어떻게 재탕을 해? 여기는 배달만 하는 업체인데. 새끼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자, 추천과 지긋하게 좀 해주세요. 일단 밥 좀 먹고 힘 좀 차릴게요. 저 오늘 이거 첫 끼예요. 이게 바로 존슨 부대찌개. 야, 존슨이 그 뜻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왜 존슨 부대찌개지? 여기 업체명이 존슨 부대찌개. 아 이거 덜어먹을 거 안 좋다. 이봐, 와, 국물 찌긴. 얘들아, 이런 사람들 있지. 그냥, 김치랑 국 한 개 갖다 줘도 밥 잘 먹는 사람들. 내가 그리고 어른들한테 항상 듣는 말이, 이 새끼 존나 복스럽게 먹네. 이 말 진짜 많이 들어요. 뚜껑은 작잖아, 이 무식한 새끼들아. 이거 만약에 이거 올리면 다 넘쳐 흐르지. 평면이라 가지고. 하...
하여튼 무식한 새끼들. 역시 너네들 머리가 비상해. 역시 비상해. 아, 씨발, 이거 어제 거잖아. 오늘 거. 역시 비상해. 그렇지. 아, 진짜 이 말을 좀 하면 좀 이제 건방지다고라고 할수 있겠는데, 요즘에 치킨 먹으면 토악질 나올 것 같아요. 맨날 이제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먹던 거니까 이제는 질려버려 가지고 막 치킨 말고 그냥 이제 탕이나 이런 거 먹고 싶어. 탕이나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맛이 변하는 것 같아. 예전에 애기 입맛이었는데 요즘에 약간 좀 제가 좀 어른이 됐다 약간 이런 생각입니다. 28살이 아직은 아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딸기 형님 거의 50대고, 어? 나이 많은 늙은이 새끼 얼마나 많은데. 진짜 30대 후반대가 늙은이죠. 거루, 지코, 까루, 난인구. 아프리카 지금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망치보이님인가? 좀 그래도 유명한 사람 중에. 지금 망치보이님이 몇 살이시지? 연세가? 내일 바로 강의. 독구 강의. 제가 내일 여러분들 강의를 하거든요. 철구 인생 최초로 많은 300명 정도 앞에서 강의를 합니다. 점심에. 아프리카 임직원님들 데리고. 이 앞에서 마이크 잡고 쉐키러 무브. 예? 제가 강의는 하는데 지금 약간 살짝 떨려요. 제가 처음 강의하는 거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솔직히 여기서는 뭐 쉽게 쉽게 나오죠. 뭐 아프리카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아 지금 잠을 못 자겠어요 오늘. 아 굉장히 떨리네요. 얘들아, 간장 얘기는 좀 하지 마라. 그, 지금 몇 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간장 얘기해. 사실상 아프리카가 지금 뭐, 진짜 수위가 낮다 그러면, 뭐, 창문 깨고, 간장 뿌리고, 뭐, 오줌 쳐먹고, 똥 쳐먹고, 뭐, 뛰어내리고, 뭐, 다 하죠. 근데 못 하잖아. 못 하는 건 언급을 하지 마. 존노잼이니까. 어? 아니, 못 하는데 왜 자꾸 간장 뿌려, 간장 뿌리 이런 말 하세요. 존노잼인데. 만약에 진짜 예전에 수위 같으면 바로 뿌렸죠. 여러분들 말하시면. 지금 수위가 안 되잖아. 시즌2, 시즌1, 나도 그립지. 그때. 와, 그때는 진짜 거의 자유인. 거의 진짜 자유인. 근데 방송 끝나고, 그냥 뭐 여자 만나러 댕기고, 진짜 자유인. 그때 존나 개꿀잼이었는데. 그때는 뭐 방송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 없었어, 그때는. 뭐 진짜 2,000개 받더라도, 오, 2,000개 받았네? 와, 14만 원 나이스. 뭐 이런 느낌이었지. 요즘처럼 뭐 진짜. 뭐, 별풍선 한도를 정해놓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때는 존나 개꿀잼이었지, 방송하는 거 자체가.
아, 올게 배불러 감사합니다. 얘들아,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니까 세 번의 기회와 세 번의 위기가 있어. 세 번의 기회. 솔직히 뭐 아프리카 풀렸을 때가 기회겠죠? 근데 이제 세 번의 위기. 첫 번째, 전지혜를 만난 거. 그 다음에 일단 뭐 영정 먹은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내가 나쁜 짓을 했던 거겠죠? 예? 사람은 세 번의 기회와 세 번의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잘, 기회는 잡는 거고, 위기는 벗어나면 돼요. 예? 근데 제 위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씨발. 예? 아, 매콤한 담이야. 아, 백개무 맞습니다. 솔직히 뭐 장인어른 얘기하시는데 장인어른도 솔직히 위기가 나를 만난 거예요. 네? 제가 아무리 철없고 사이코겠지만 장인어른 첫 만남에서 이제 삼선 딸딸이 신고 가고 예 그러면서 장인어른 제가 지혜를 잘못 사귀겠습니다. 저이 정도 봅니다. 하고 있는데 눈 이렇게 내려가면서 얼마 본다고? 얼마 본다고? 응? 그때 초림새가 거의 개 거지 새끼였거든요. 예? 슬리퍼 신고 그냥 반바지 한겨울에 반바지 입고 패딩 하나 걸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장인어른도 기가 찰 거지. 난 장인어른한테 잘해드려야 돼요. 진짜 잘해드려야 돼. 잘 맞춰줄게, 잠시만. 얘들아. 요즘 패딩 뭐가 유행이냐? 솔직히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패딩은 좀 이제, 뭐, 나이키 패딩은 한물 같고, 그 뭐지, 외국 그, 으아, 그 뭐지? 아, 그 존나 비싼 거 있잖아. 그 뭐, 아, 생각이 안 나네. 아, 캐나다 구스. 이번 년도 캐나다 구스입니까? 아, 바로 패딩 한번 질러야겠다.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차에 차부심 부리고, 그 다음 패딩 비싼 거 입어가지고 내가 내다, 씨발. 내가 바로 몽클라이드다. 뭐 이런 새끼들 보면 한심해 죽겠습니다. 그냥 따뜻한 거 입으면 되지, 얘들아. 왜 이렇게 메이커를 찾고 언제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았냐? 어? 돈 없으면 그냥 이제 부모님한테 패딩 한개 사주세요. 얼마짜리? 뭐 그러면 뭐 60만짜리. 아, 돈 없다, 아가야. 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냥 되는 대로 사겠습니다. 뭐 5만원짜리, 8만원 뭐 시장통 패딩 걸치고 막 그러면 되지. 뭐 요즘 꼴값 돈다고 뭐 캐나다 구스, 뭐 노페, 뭐 몽클라이드 그러지 말어. 애들이 왜 그렇게 이제 뭐 진짜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갈라나 뭐 자꾸 이제 메이커를 찾고 부심 부린다고 뭐 시계를 뭐 20만원짜리 돌 새끼고 왜 그래? 계급혐의야 진짜. 나 봐봐. 나 씨발 누가 BJ인 줄 알겠어요? 그냥 이제 그냥 앞모습 보면 철구지만 뒷모습 보면 어디 갔어? 그냥 이러고 다니면 그냥 동네 개 거지 새끼예요. 그냥 미친놈 미친놈. 나처럼 이렇게 세상은 뭐 옷, 차, 그다음에 뭐 금, 이런 게 사람의 그게 아니에요. 이미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바로 마음입니다. 예? 마음이에요. 꾸밀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대로가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가 멋있어요. 야, 국물 한번 떠먹고.
뭐 자꾸 여러분 레인지러버 레인지러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상현 새끼가 이제 개 가오 개 허세 찌는 새끼예요.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안전한 차 연지 때문에 안전한 차뭐 나를 위해서 나는 뭐 모니 이런 거끌수 있어요. 나 처음에 모니 사자 그랬어. 어? 뭐 데마스? 그 뭐지 차 이름? 어나 그거 사라 그랬어. 근데 연지가 있잖아 저는요. 단단한 거 사야죠. 어? 만약 차 사고 나면 나랑 재현은 뭐 다쳐도 괜찮겠지만 연지는 다치면 안 되잖아. 그렇게 따지면 상현 새끼 알파 끄는 거 보세요. 다 그냥 허세와 가오. 어? 그냥 지나갈 때뭐뿡할 때마다 그냥 1초에 500원씩 버리는 거야. 기름값 존나 나와 그거. 어? 차를 살 때는 그냥 굴러가는 거 사면 됩니다. 굴러가는 거 사세요. 아니 뭐 진짜 뭐 대기업 회장님들이 뭐 진짜 외래차 타는 줄 아나? 거의 다 국산차 타요. 어? 부자가 되는 이유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부자는 아니겠지만 부자들은 뭐 차, 그다음에 옷, 금 이런 거에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어? 돈 많은 사람들 보면 그냥 이제 막 소나타 뭐 9형짜리 뭐 2002년짜리 그거 끌고 댕기지. 뭐 외제차에 뭐 비싼 거뭐 삐까번쩍한 거 그런 거 타고 있지 않아요. 거의 다 땅에다가 두어요. 땅에다가. 거기다가 이건희를 왜 껴넣어요? 너네 이건희 본적 있어? 본 적도 없으면서 이건희, 어? 이건희님이 여기 왜 나와요? 아니 진짜 돈 많은 사람들 뭐 진짜 뭐 최군 아니면 뭐돈 많은 사람 김희부님 아니면 뭐 창현 이런 얘기를 해야지 뭐 갑자기 뭐 대뜸 이건희님이야. 이건희님은 생전 뭐 진짜 뭐 내가 살아갈 100년에서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존나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냥 이건희님이라고 하지 않대. 이건희 대표님. 대표님. 보내더라. 야, 매니저, 만취해. 보내버려. 이 새끼들은 시대가 어느 때인데 도배질을 하고 있어. 막말로 예전에야 시청자가 갑, BJ가 을 이런 시대였겠지만 요즘 세상에는 BJ가 갑, 시청자는 을. 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게 도배를 하고 뭐 남의 BJ 뭐 아픈 감정을 뭐 이거 글로 막 적고 막 그러고 있습니까? 아, 나 진짜 보기 불쾌하네요. 저 맞짱 가실래요? 적당히 드려야지. 내가 하러 다른 게 아니라 다른 BJ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저 보십시오. 예? 뭐 팬클럽 씨발로마 아니면 뭐 건빵 씨발로마 뭐 저한테 씨발로마 욕을 하겠죠. 어? 저는 뭐둘다 강태예요. 예? 와! 나는 건빵 형님들, 나는 팬클럽 형님들 차별을 두지 않는 족구 방송. 네?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아자형님께서 씨발게 아자형님 아자형님 고맙습니다. 정말 개멋띠 너무 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씨발게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뜨더니 변했네. 야이 새끼야 나처럼 초심을 지키는 BJ가 어딨어요. 씨발게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나 이제 안 먹어 배부르다. 너무 많이 먹으면 좀 그래. 난 새벽에 아껴 먹다가 또 먹어야지. 내가 초심을 안 잃는 이유, 어? 나처럼 한결 같은 새끼도 없어요. 어? 나는 이제 간장 부을 때부터 시청자 씨발놈들아 했죠. 지금도 시청자 씨발놈들이에요. 예? 저는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예, 한결 그대로 그냥 쭉 직선 타는 거예요.
예? 제 말이 뭐 틀렸어요? 얘들아, 일단 급식소 나가라. 형 담배 피니까 불쾌하다. 담배 끄면 들어온다, 얘들아. 급식들아, 식판이들아. 형 담배 끊으면 이제 들어와. 알겠지? 식판이들 꺼져. 우리 성인들끼리 한대 빱시다. 예? 조국 면상 보시면서 맞담 한번 펴요. 자, 형님들. 자, 불 한번 부수겠습니다, 형님들. 자, 담배 한대 피세요. 자, 형님들. 했습니까? 담배 붙였어요? 붙였어요. 오케이. 아차 형님, 씨발씨발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담배 한대 빨자. 식구땡, 그 다음에 똥땡, 아침에 일어나서 땡, 어? 그 다음에 좀 와이프한테 두드러 쳐맞고 땡, 어? 그게 네 가지가 가장 맛있죠. 거기서 제일 맛있는 거. 지한테 두드러 쳐맞고, 그 다음에, 아, 족같다. 그러면서 담배 한대 피는 거. 그거 진짜 개꿀 맛이에요. 예? 아, 대사는 태자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119회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 우리 또새 앞에 119회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여친도 없으면서 뭔 그땡이야. 적당히들 하세요. 세상에는 여자들이 많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여친은 없습니다. 예? 세상에 여자들 많죠. 근데 여러분들의 여자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뭐 부모님이 뭐 대학교 때 대학교 지나면 너는 여자친구가 생길 거야. 그러겠죠? 그거 다 개구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잘생겨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처럼, 여러분, 나처럼. 솔직히 내가 철구니까 결혼도 하고 여친도 있었지. 내가 만약에 그냥 인간 이해준이었다. 그러면 그냥 모쏠 아다새끼예요. 예? 그냥 이제 클럽 가가지고 뭐 한번 여자 꼬셔보려고 뭐 빵디 흔들어 제끼면서 뭐 슬쩍슬쩍 뭐 스킨십 하고 그러고 있겠죠. 어? 그러면서 전화번호 좀요. 아, 씨발, 끄지세요. 어? 이런 말 듣고.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어? 그러고 살고 있겠지. 그러니까 철구로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종동이도 니갈게 가네. 애 다음 주 낳는데 안 와. 죄송한데 종동이가 누구예요? 아,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종동이 애 선물한 개 해줘야겠다. 아, 선물한 개 해줘야겠다. 동대한테 문자 한개 보낼까? 축하한다고? 방송 중에 말했어? 나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나는. 선물 한개 보낼게. 주소 한번 불러봐라. 주소 좀. 아, 선물 한개 보낸다고 주소 좀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애들아, 진짜 애기 낳으면 돈 진짜 많이 깨져. 종덩이도 진짜 바짝 벌어야 돼. 이 형님은 뭐 화난 일이 있었나? 대뜸 야이 쌉새끼야라고. 자니 형님 화난 일이 있으면 예? 술 처먹고 데뷔지 하세요. 여기서 괜히 이제 행패 부리지 마시고 여기 와서 저한테 뭐왜 분풀이를 하십니까? 제가 님 욕바지예요? 어? 꼭 저런 새끼도 있어요. 맨날 이제 뭐 진짜 상사한테 깨져가지고 이 철구 새끼만 키워봐라. 내가 욕 패드립이나 욕 오지게 날려줄게. 이런 새끼들이 있습니다. 어? 그냥 술 처먹고 데뷔 자세요. 이기광? 뭐라, 뭐, 철구야, 니 팬인데,
결혼하고 나서 너 너무 비호감 돼서, 샹녀나. 아이고야, 아이고야, 지혜 얘기가 끊임이 없네. 얘들아, 내가 한마디만 할게. 나는 지금 지혜랑 결혼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제 3자인 입장에서 뭐 이혼해라, 뭐 지혜 욕을 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남편들 입장으로서 부인을 보담아줘야 되지.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은 편 돼가지고 뭐 진짜 뭐 뒷담화 까듯이 뭐 지혜는 뭐 이렇고 뭐 못생겼고 뭐 살림 안 하고 뭐 진짜로 나 진짜 지옥이다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지금 너무한 거예요. 너무한 거. 남편 자격이 없는 새끼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조만간 뭐 결혼할 거고 뭐몇년 뒤에 뭐 여친이 생길 거고 막 그러겠지만, 어? 인생의 동반자는 제 와이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아시겠지만 친구 이런 거다 볼품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힘들 때내 옆에 있어준 사람은 다 가족들밖에 없어요. 어? 첫 번째는 가족이고 두 번째가 이제 친한 친구가 되겠죠. 어? 근데 1순위는 무조건 가족이야. 여러분들이 자꾸 지혜 욕을 하시면 안 되죠. 나랑 결혼했고, 어? 지혜도 솔직히 뭐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한 건 있겠지만 불만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러면서 내가 뭐 뒷담화하게 만들면 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억울로 끌려가지고 난 지혜를 뒷담화한 거지. 내가 먼저 지혜 여러분들 아 족같네요. 오늘 뭐 지혜가 밥을 안 차려줬는데 아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지혜 욕실하고 선동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동하셔가지고 내가 물타기에 휩쓸려가지고 내가 뭐 삼자 입장에서 아니 그 지혜 남편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뭐 선동에 이끌려서 욕한 건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자꾸. 왜들 그러세요 저한테? 아니 제가 유도를 했다니요 띠발. 존나 뭔말 같지 않은 소리 하시네 저분. 아나 여러분들 자꾸 이런 말 하시면, 저 진짜, 가만 안 있습니다. 예? 가만 안 있어요, 진짜. 아, 이쁜이께 감사드립니다. 아자영님께서, 아자영님! 이쁜이께 고맙습니다. 앙, 티모띠. 아영님 고맙습니다. 이쁜이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Get in my cash, right? I rap nice, so ass nice. 연지 커서 지혜처럼 대우받고 사기 원하면 지금처럼 잘하면 된다. 아, 얘들아! 얘들아, 진짜, 아니,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나는 내 딸이니까 연지가 존나 이쁘잖아요. 나는 솔직히 진짜 미스 코리아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어?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 객관적으로 연지 얼굴 봤을 때 귀여운 편에 속한 거 맞죠? 맞죠? 근데 귀여운 편에 속한 거 아닙니까? 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지 아빠? 아빠 뽀뽀? 뽀뽀? 응, 뽀뽀? 연지 빠빠? 빠빠? 빠빠. 자, 빠빠. 연지가 이렇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번 정도는 역변을 한다. 예? 첫 번째 초등학교 때, 두 번째 고등학교 때, 세 번째 대학교 때, 세 번을 역변하거든요. 이거를 잘 넘어가야 됩니다. 나도 솔직히 뭐 진짜 17살 때까지는 진짜 장동건 플러스 원빈 얼굴 대가리 존나 작고 진짜 머리 기르면 거의 아이돌급이었는데 저도 그 마의 17세를 못 넘겨가지고 제가 지금 이지경이 됐는데 마의 17세 존나 잘 넘겨야 돼요. 마의 17세. 아, 니 얼굴 수루타님 백기 감사드립니다. 아, 중계방에서 100개 아, 고맙습니다. 아, 우리 니 면상 수루타. 감사합니다, 얘들아.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까지 스타크래프트를 할게요. 왜냐?
내일 비글즈 컨텐츠가 보라, 걔 레전드 컨텐츠가 한게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만 스타를 하고, 내일은 이제 창현, 내걔쌈 레전드 비글즈 컨텐츠.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거. 예?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아, 이러면 되잖아. 스타 한 다음에 다른 게임도 할게. 됐지? 일단 스타 내 실력을 한번 진짜, 나 오늘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스타 접을 거예요. 오늘까지 스타 해보고 답이 안 나온다. 내 실력이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저 그냥 이제 앞으로 스타크래프트 컨텐츠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해보는 거고, 제가 연습도 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진짜 시청자한테 쌍욕을 듣고 뭐왜 스타 왜 하냐. 뭐 진짜 접어라. 네가 스타 BJ냐. 설거지지. 막 이런 말 들으면, 칭찬을 안 들으면 저 오늘부로 스타 컨텐츠 접도록 하겠습니다. 접을게요. 오늘까지만 서브레포트 하고. 왜냐, 내가 만약에 내일 뭐 아무 컨텐츠가 없고 그랬으면 게임을 안 해요. 제그 마인드상 하루는 게임하면 다음날에 똑같은 컨텐츠를 안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이해준 아시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려먹었던 컨텐츠를 또 하는 거. 다음날에 제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근데 왜또 하냐? 내일은 차은영님 개꿀잼 컨텐츠가 있어요. 우리 비글즈 보라 컨텐츠. 그거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자, 얘들아. 아, 탐방은 새벽에야 개꿀잼이야. 뜨끈뜨끈할 때 이제 막 치수가 오르라 그럴 때 탐방해야지. 어?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 밥 먹고 현자 타임 와 있어요. 예? 좀 이따가 새벽에 달달할 때, 소소할 때, 부링이 다운됐을 때, 어? 그때 역행 명상 보시면서 힐링하고 기운 얻고 힘 차리고 막 그러는 거지. 지금부터 해버리면 바로 또푹 기가 죽어버려요. 예?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컴, 우리 국내 최저가 스마트컴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스마트컴 뭐예요? 예? 지금 본방에서 스마트컴 역시 좋구야. 나 샀는데 완전히 셔터퍽 존나 좋구나 라고 지금 도비가 되시고 있네요. 우리 6호 기본 게임용 뭐 59만원짜리 이런 것들 여러가지 50만원대 컴퓨터만 사더라도 TPU, 그 다음에 마우스 스피커, 마우스 패드 다 공짜입니다. 와우. 당일 배송. 놀라지 마세요. 씨바. 2년 안에 컴퓨터가 고장이 날 때, 다른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고장 났어요? 어쩌라고요? 하면서 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컴에서는 2년 안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공짜로, 2년 안에 공짜로 고쳐드립니다. 와우, 기모띠. 지금 다양한 행사 하고 있거든요. 우리 스마트컴에서 당일 배송이고 카드 계산됩니다. 우리 스마트컴에서 많이들 구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라크시안. 여러분들 제가 라크시안 향수 대박입니다. 제가 레드 상품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디 갔지? 라크시안 레드 이거 존나 좋아요. 나 만약에 이 향수 쓰고 냄새가 상당히 불쾌하다, 냄새가 똥냄새 난다 그러시면 제가 100% 환불해 드릴게요. 진짜 존나 좋습니다. 나도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아, 나 오늘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레드 어디 갔지? 잠시만요. 뿌르빠무 오무 레드 어떤, 잠시만 어디지? 블랙 블루 레드 레드 상품 어디지? 여기가 여러분들 듣보잡 사이트가 아니라 향수 검색어 2위까지 한 1위까지 한 사이트예요. 라크시안 레드 레인 레드 레인이 레드인가? 아니 아리린데 레드 어디 갔지? 레드 제가 레드 상품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무튼 저 이거 뿌르빠무 오무 퍼퓸도 제가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 존나 좋아요. 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뿌렸어요? 뿌렸는데 바로 아 씨바 뭔 냄새고 막이 정도 리액션이 나온다. 그러면 300% 환불해 드릴게요. 족구가. 가격 대비 용량 존나 개쩝니다. 우리 라크시안 지혜도 여성 향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혜 이거 안 물어봤는데 지혜가 만족을 했어요. 지혜 원래 진짜 15만원짜리 메이커 향수 쓰는데 당장 바꿨습니다. 그 정도예요. 가격이 싸잖아 일단. 용량도 크고 냄새가 좋고. 지혜 뭐 쓰는지 뭐, 아 이거 쓴다. 이거 쓴다. 피치 블러썸 뿌르빠무 이거 쓰거든요. 지혜가 이거 여친한테 선물하거나 그러면 개대박입니다. 예?
라크시안 향수 59,000원. 뿌르파무 오드 퍼퓸. 에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진짜 레알 개쩔어요. 라크시안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주시고 한번 검색이라도 해 보시고 여러분들 선물하실 거나 여러분들 쓰는데 진짜 추천해 드릴게요, 강력. 라크시안 우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다음 우리 하늘안과 여러분들 송진이 대리 하늘안과는 두말하면 잔소리 쟤들 안 그러냐? 말하기도 힘듭니다. 나 솔직히 나 그냥 광고 안 하고 나 혼자 그냥 여기서 그냥 혜택 받고 싶어요. 아 이런 대박을 나만 해야지. 여러분들 주면 약간 좀 불쾌하잖아요. 어? 사람이란 게.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 드릴게요. 하늘안과 상 여러분들 존나 많이 받았습니다. 보세요. 수술 건수 1위 달성. 시력 교정 수술 부문 대상. 시력 교정 수술 부문 대상. 시력 교정 대상. 대상이 세 번이에요. 거의 라식계의 유재석이에요. 예? 대상 존나 많이 받았습니다. 이름 연락처만 주시면 여러분들 우리 철박이 철순이 다70% 할인된 가격으로 라실라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회사 존나 큽니다. 회사에 축구장도 있어요. 그만큼 존나 커요. 예? 자 보시면 송준이 대리 연락처가 있거든요. 연락처 적으시면 바로 그냥 연락드립니다. 부산의 서면에 있고 서울의 강남, 예? 대표적인 지역에 있어요. 우리 연락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연락 가니까 라실락 70% 할인된 가격으로 받아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 뭐 악의 구렁텅이 우리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악의 구렁텅이로 내가 빠뜨려요? 내가 비싸면 추천할까요? 여러분들 같이 어? 득되는 세상 어? 좋은 건 나눠 써야죠.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하는 거지 뭐 나쁘고 비싸고 뭐 진짜 뭐 수술도 잘 못해 주는데 내가 추천하겠냐고요. 여러분들아 저랑 가족인데. 우리 하늘아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지막에 앙 젖꼭지 6,900원. 존나 쌉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여러분들 젖꼭지는 도출돼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사람이라면 젖꼭지는 어쩔 수 없이 불쾌하더라도 도출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이제는 젖꼭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앙 젖꼭지가 있기 마련이죠. 예? 이것만 바로 앙 젖꼭지 붙이시면 젖꼭지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앙 젖꼭지 많이들 사셔가지고 싸니까 여러분들 여자친구도 많이 사귀시고 불쾌함 없는 자리. 예? 사람들 시선을 이제는 회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젖꼭지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앙 젖꼭지 6,9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앙 젖꼭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 가지도 팔고 있어요. 앙 털업정. 앙 멋있정, 앙 토끼, 앙 군인증, 앙 코털증, 코털 뭐 제거해주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나 보세요. 예? 한번 둘러나 보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광고 이거 1분밖에 안 되니까 이거 보고 바로 이제 컨텐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 보면서 다음에 한대 빠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어디 갔지? 야동 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8조 삭제하겠다. 이제 8조. 뭐야? 삭제했다. 자, 여러분들 영상 한번 틀어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진짜 철금 믿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사실 야동 나오면 안 되니까. 뭐지? 철투브 편집 잘했어. 철구가 추천하는 하늘안과 철구고 이름 말하면 70% 할인. 강남과 부산 서면에서 만나요. 안 잡고 삐.
뭐야, 끝났어? 뭐야? 뭐야, 끝났네? 시부랄 것. 한 번만 더 볼게요. 저 아직 안 펴가지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담배를 아직 다못 펴가지고.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에? 한 번만 마지막으로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 오늘 집중 있게 봐주세요. 저 오늘 진짜 패가 많으면 이제 스타 안 합니다. 저도 솔직히 양심이란 게 있는 새끼인데, 못하는데 계속하면 그건 아니에요. 재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패가 더 많다, 스타 하는데 패가 더 많다 그러면 제 인생에 스타는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추천과 측유차게 좀 해주세요. 내 인생에 패가 더 많다, 스타그래프트 하는데 패가 더 많다 그러면 저 바로 졌습니다. 저도 자존심이랑 있는 새끼예요. 잠시만요. 화질 좀 맞추고. 얘들아, 사 프로 게이머 이해해줘. 초심을 찾아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저는요, 지금. 스타. 한 번도 진적 없는 사나이. 대하면 접는다.